현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바뀌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다며 공사와는 소재지를 바꾸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연금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조사 결과 공사가 돼도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금운용본부처럼 현금을 운용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4.02%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5.25%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공사가 아닌 공단을 비교해봐도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5.25%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공무원연금 3.42%, 사학연금 2.65%, 군인연금 2.42%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공사가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계속 공사화를 추진하는 건 소재지를 바꾸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공사화 후 서울에 기금운용본부를 존치시키려는 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전될 때까지 저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공사가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